예,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락에 비중을 두는 분이 3명이 있고요. 상승장 1명, 부합장 1명입니다. 먼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진원생명과학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T플렉스 주목하고 있고 바라오 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NF 주목하고 있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죄송합니다. 김태현 대리님.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제까지 상승을 좀 했는데요. 자,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외국인의 연일 매수세로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요. 저는 여전히 하락에 좀 무게를 주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파생상품 포지션을 봤을 때 뭐 아직은 뭐 우려한 수준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뭐 유가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기보다는 유럽이 러시아 원유 제재 일부를 완화하면서 공급이 좀 풀리면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조정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아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이제 인상하면서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살짝 반등을 준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도 과매도에 따른 매수 유입 정도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락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봤을 때는 61선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의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계단식 하락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이번 달 25일에 한국 공통위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역전된 미국과 이제 역전된 금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은 뭐 바닥이다. 그 이제부터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시장을 접근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장은 하락의 무게를 두시고 계시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역시나 이제 지금은 시장을 걱정할 때라기보다는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누구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굉장히 좀 잘 골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싸게 사서 높게 파는 것은 뭐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개별 테마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뭐 트레이딩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는 중소형 개별주 단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에 조금 더 이제 빠른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풍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 테마주들이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섹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단기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종목 찾기에는 조금 쉬울 수 있는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중소형 종목 위주의 빠른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대리님. 예, 오늘 관심 종목은 바이오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가장 이제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 자회사인 VGXI 공장 증설 이슈입니다. VGXI 공장 이슈는 사실 작년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증설을 해서
그 공장, 미국에 입주 허가를 받았습니다. VGSI는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공장은 플라스미드 DNA의 대규모 생산 시설이고 mRNA에 대한 원액 생산도 가능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주요 경쟁사인 알데브론보다도 월등히 많은 플라스미드 DNA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이미 제약바이오 산업에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향후 큰 성장에 큰 성장이 예견된 산업입니다. 글로벌 산업 분석 업체인 비즈니스 와이어는 플라스미드 DNA 생산 시장 규모를 21년에는 8억 규모 그리고 26년에는 26억 규모로 3배가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지난 생명과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실적 성장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자체도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한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진환생명과학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가장 다크호스로 좀 떠오른 종목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과 이제 조선 기자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업종에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지금 가장 탑픽으로 보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선업 그리고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해당 섹터도 실적 좋아진다, 좋아질 가능성 높다, 정말로 수주를 받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적은 아직까지는 그 시장 컨센트 혹은 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 분기에 나오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좀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쉬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힘을 좀 모았기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조선업 많이 쉬었다라는 단순한 이유보다도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이 메리트가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뭐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지금 조선업에게는 우호적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만한 성장 동력이 됐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조선업 하면 신조선가,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가격, 이 신조선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배에 들어가는 다수의 철강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배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판가, 신조선가의 판가를 인상하면서 어느 정도 상쇄를 했고 방금 한번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의 우호적인 이 반응으로 인해서 일부 많이 이제 상쇄를 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을 해서 보면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이제 탑픽으로 봐야 되겠지만 현대미포조선 혹은 조선업은 이 컨셉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업종이라든지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총상의 대형주를 위주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현대미포조선이 굉장히 이제 잘 맞을 수 있지만 변동성을 좀 요구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 기자재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한국카본 그리고 이제 동성화인텍 뭐 태광 송광밴드 이러한 종목군들이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를 선호하신 분들은 현대미포조선 저는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단의 이제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조선 기자재 쪽을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짜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 증가와 환율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업, 관심 업종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 탑픽은 현대 미포조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